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니, 철산 12구역이 있는데요. 네.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이제 자녀 그거 한 명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한테 집도 좀 남겨주고 싶어서, 파안동 쪽으로 좀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두 채를 가지고, 아, 근데 어느 지역, 전망도 네네. 받아보고 싶고, 아, 그러면은 철산 지금요. 광명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지역이 있을까요? 예. 어느 지역일까요? 아, 집이요? 네네. 아, 저 서울에 있는 거는 매도를 했어요. 아, 서울에 있는 거는 매도를 하고,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막 모기 소리 같아가지고 예. 정확하게 잘안 들려요. 근데 두 주택자였는데 한 주택자 팔으신 거죠? 예. 그리고 하나는 철산 12구에 갔다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지금 갖고 있어요. 아, 그런데 예. 이제 어떤 거가 궁금하세요? 아니, 그 전망도 궁금하고,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한 주공을 두 채를 구매를 할까, 따로따로 집사람 명의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철산 12구역 말씀하셨죠? 네. 제가 이그 강명 12구역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철산 12구역이 아니라? 예. 강명 강명 시구역이고요. 12구역이죠? 예, 예, 지하철역 알겠습니다. 바로 앞이요. 자, 강명 12구역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누누이 작년, 재작년부터 11구역, 12구역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전망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셔가지고 자녀분들하고 같이 일단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자, 따로 이제 매각한 주간세를 자금이 해주고 지금 얼마 정도 싶어서. 되세요? 예? 또 투자하려고 하는 게 얼마 정도 있으시냐고? 지금 갖고 있는 게한 5억 정도요. 5억, 대고. 5억을 가지고 한 주공 두 채를 사는 게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철산 것까지 팔아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예. 두 자, 여섯 자로 말게, 여섯 자로 말해. 절대 팔지 마세요. 아, 이거 12구역 가져가세요. 예.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네, 아니면 예, 나중에 뭐 가져가시고. 거주를 하다가 팔아도 되나요? 그거는? 예, 그러면 보여 비과세까지 만드세요. 괜히 이거 사가지고 네. 이거 두 채로 벌리면요. 취득세도 네. 높고 다주택자고 복잡하기만 하니까. 여기 12구역, 요거 네. 입주할 때 네. 가져가고, 다만, 이거 언제 사셨어요? 17년 7월 13일 날 예, 정도인가? 2017년. 7월달. 예. 예, 앞으로 이제 사업 시행인가 났죠, 이제. 났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리 처분하고 이주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대체 주택을 사가지고 1년 거주하고 여기 그 준공나서 1년 이내 팔면 얘가 비과세 되거든요? 아, 관리 처분이 나와야지 대체 주택이 됩니까, 그럼요? 아니요. 여기 관리 처분 직전에 사야 되고, 관리 아. 처분 이후 준공 나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집을 1년 사도 이상. 됩니까, 대표님, 예, 그거는? 우리 천장님은 지금 대체주택 대상자니까 대체주택 사셔가지고 나중에 산 놈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되는 특혜예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사도 돼요, 그냥 집을요? 예, 지금 하한주공 지금 사셔야 돼요. 아, 그래요? 사셔서 들어가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다 사셔야 돼요. 예. 예,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되고. 아, 예. 아니, 몇년 동안 살라고요, 몇 그거는? 년 동안, 그래야죠. 그러면 예. 대체주택이죠.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예, 대체주택 그럼 사시고. 비과세가 둘다다 됩니까, 그러면은요? 예, 둘다다 비과세 돼요. 아, 나 12구역은, 관리 처분 나와야지만이 그게 된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사업 시 인가 후, 예. 준공 전까지만 하나 사면 돼요. 다른 건 사면 인정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